안녕하세요.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의 오늘도 변함없이 김보경 강사입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준동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10강부터 10강, 11강, 12강 준동사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명사자리, 그 다음에는 형용사자리, 오늘은 부사자리 정리하면서 종합문제 풀면서 준동사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부사자리는 주로 문장수식이 나와요. 문장수식. 자, 문장이 이렇게 절이 하나가 있으면 이 절을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절을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절을 수식하는 그런 문장수식. 이런 자리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뭐를 골라줘야 되느냐. 동사를 쓸 때 동사 그냥 쓰면 안 되죠? 동사를 바꿔주는 형태가 항상 우리가 명사자리에도 형용사자리에도 부사자리에도 항상 두 가지 있었어요. 투부정사하고 ing형 항상 두 가지 있었는데 이 ing형은 이름이 가끔 바뀌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역할 할 때는 우리가 현재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현재분사 두 가지 형태로 동사가 바뀌어서 절을 수식할 수 있는데 그 둘 중에서 뭐를 써야 되느냐 라고 본다면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부사자리에서는 이게 문장 수식하는 부사자리에서는 뒤에서 수식하든 앞에서 수식하든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해서 뭐뭐하기 위하여로 나온다면 투부정사고요. 그 외 해석은 분사 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해석?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절을 수식할 때 절을 수식할 때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 그 외에는 전부 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보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투부정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요.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보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투부정사 갑니다. 그러면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준동사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는 것. 보면은 the area 최근에 지정된 as 뭐뭐로서 biotechnology complex 생명 공학 단지로서 최근에 지정된 지역. 그 명사 나왔죠? 명사를 뭔가로 연결해서 이게 지금 콤마가 나오니까 얘가 주절은 아니에요. The city government는 has been trying to 이게 동사죠? attract 매력, 유치하다죠? 여기서 유치하다. As many related compani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관련된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주절이 되고 이 앞에는 콤마를 기본으로 해서 앞에는 그러면은 부사 역할하는 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 역할하는 구. 자, 동사 develop 어떻게 쓸 것이냐. 동사를 쓸 때는 두 가지. 투부정사하고 현재분사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면 전치사 구도 전치사로 시작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도 이렇게 부사 역할하는 구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중에 하나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뒤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돼. 명사가 있는데 뒤에 명사 또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명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A번 to develop C번에 by developing 둘 다는 문장 구조에서는 가능해요. 전치사 구도 또는 투부정사도 콤마로 분리가 되면서 주절 수식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치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 됩니다. C번은 얘는 by의 동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오겠죠? by의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수단이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그게 아니죠 지금 해석이 개발하기 위해서 유치한다라는 거지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한다라는 개발하는 게 뭐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어떤 패턴?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는 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패턴에서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된다면 to 부정사. 2번 The new medicine has been developed. The new medicine,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트리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데요. 개발되었다기 때문에 여기 명사는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더가 있는 명사 구가 나오잖아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복합명사로, 복합명사, 여기다 명사 써서 명사고 이거하고 복합명사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복합명사는 그냥 명사고 명사 두 개 연결하는 거지, 이렇게 더가 들어간 거, 여러 단어가 합쳐서 명사 역할하는 거 명사구고요. 특히 이렇게 더가 들어간 거는 명사고 맨 앞에 온다 그랬어요. 그럼 복합명사를 만들면 이 앞에 더나 어 같은 게 와야 되는 거지, 중간에 명사, 그 다음에 더 명사, 이렇게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앞에가 develop은 그냥 수동이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남지 않으니까 그거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면은 the new medicine has been developed, 개발되었다로 끝났어요. develop은 목적어 하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어 주어로 가면서 문장이 일단 끝나서 개발되었다. 그러면 H1NI 바이러스가 신종플루예요. 자, 신종플루로 한때 그냥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자, 신종플루를 치료하다. 그러면 얘가 목적어로 이거 동사가 온다면 능동이 와야 되겠죠. 동사가 온다면 능동이 와야 되고 수동이라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것이냐. 그럼 분사가 되는 거죠.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투부정사, 분사, 예,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능동이니까 비번, 디번 모두 가능한데, 신종플루를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해석이 된다면 비번이 됩니다. 여기 분사구는 그런 해석이 안 나와요. 분사구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좀 이따 하겠지만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나오네요. 그 외의 해석은 분사구를 써요. 이 분사구가 해석이 무지 많아요. 분사구가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분사구가 컴마로 쓰이면서 주절을 수식할 때는 사실 얘는 부사절 있잖아요. 절. 절이 부사절. 부사절. 주절을 수식하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겠죠. 부사 역할을 하니까. 이 부사절하고 같아요. 의미가. 분사구하고 부사절하고 같은 거야. 부사절은 접속사, 절이니까 앞에 접속사 붙어야죠. 그렇죠? 절이니까 앞에 접속사 붙어야 돼요. 절 앞에 접속사가 붙어서 주절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절 앞에 접속사가, 의미가 있는 접속사가 붙어서, 의미가 있는 접속사가 붙어서 뒤에 주절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접속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사절은. 뭐뭐한 후에, 뭐뭐하기 전에, 뭐뭐할 때, 뭐뭐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뭐이니까, 또는 뭐뭐라면, 비록 뭐뭐이지만, 뭐 의미가 많아요. 그런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 이런 부사절이 간단하게 바뀐 형태가, 간단하게 바뀐 형태가 분사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분사구가 가지고 있겠어요. 자, 부사절이 간단하게 분사구가 될 수 있는 건데, 분사구로 만드는 방법은 첫째가 접속사 생략, 여기 있는 접속사를 생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제가 요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볼게요. 자,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있죠? 이럴 때 이게 지금 부사절이죠? 접속사의 절이 나온 부사절이에요. 이 절을 분사구로 만들 때 1번 접속사 생략합니다. 2번 주어 생략해요. 그러면은 동사만 남죠? 이 동사를 그냥 쓰면 안 되겠지? 이 동사를 분사구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분사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분사구로 바꿀 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얘가 지금 능동으로 있는 건지 수동으로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시제가 이 본동사와의 시제를 생각해서 같은 시점인지, 현재, 과거, 과거 같은 시점인지, 아니면 본동사보다 이 준동사의 시점이 한 시제 이전인지에 따라서 이런 태와 시제를 생각해서 준동사로 분사구로 바꿔주시면 돼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분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는 무조건 ing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 비동사였다면 being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는 시제가 한 시제 앞선 시제면, 이 준동사의 시제가 이 본동사의 시제보다 이게 한 시제 앞선 시제면 have pp를 이용해서 능동이면 having pp, 수동이면 having been pp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겠죠?
그러면 이 접속사가 사라졌어요. 원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뭐뭐 후에 뭐뭐 전에 뭐뭐 하자마자 아니면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그 분사구가 이런 의미는 모두 포함을 하면서 이런 의미를 모두 포함을 하면서 그냥 분사구 하나로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사절의 모든 의미를 다 분사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그 부사절 원래 접속사의 그 해석 모두를 다 분사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거를 여기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뭐냐면은 접속사 생략한다고 했어요.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접속사 남겨둘 수 있어요. 내가 접속사가 생략되면 그냥 분사구가 있을 때 접속사 의미가 뭔지를 그 주절과의 관계에서 사라진 접속사를 내가 의미를 찾아내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아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또는 나는 접속사를 강조해서 남겨두고 싶다. 그러면 접속사 남겨둘 수 있어요. 주어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이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는 거지 다르다면 주어를 남겨둘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접속사도 남고 주어도 남고 그 다음에 분사 쓰나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접속사만 남든지 아니면 주어만 남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접속사고 주어를 둘 다 남겨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분사구가 이렇게 콤마로 예, 절을 수식하든지 접속사 그 다음에 분사구 이런 패턴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주어 분사구 이런 패턴으로 가든지 이런 패턴들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he applicant's work experience 그 지원자의 경험과 그리고 다른 자질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자질들, 명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동사가 컨스트가 나오네요. 원형을 쓸 수는 없겠죠? 자,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 안 돼요. 그러면 B번하고 C번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면 to부 정사고 그 외면은 considering인데 뒤에 보니까 the manager가 추천했다.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했다. 그러면은 고려하기 위해서 추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비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해석이면 투부정성 그게 아니다 하면은 예, 분사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굳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우리한테 뭐 번역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면 투부정성 아니면 그냥 분사 쓰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고려해서 이 사람이 추천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턴이 되는데요. 문장 뒤에 분사구가 나오는 시험이 아주 많아요. 문장이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그리고 분사를 고르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투부정사냐 분사냐는 뭘로 결정한다 그랬죠? 해석으로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문장 수식하는 거죠. 위치가 뒤로 갔을 뿐이에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고 그 외 해석이면 분사예요. 근데 그 외 해석에서 아까 사라진 접속사, 사라진 부사절 접속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AND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뒤에서 수식할 때는 AND의 해석,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상황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상황 해석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사구가 해석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해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만약에 투부정사까지 같이 있다면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보기에 투부정사는 없고 ing하고 ed만 있다. 그러면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ing형이냐 ed형이냐를 고를 때 부사 역할 할 때는 무조건 분사예요. 그렇죠? 형용사가 부사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자리 뭐 앞에서 수식하든 뒤에서 수식하든은 항상 분사 자리예요. 그 얘기는 분사가 꾸며주는 그 주어를 찾아서 의미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그 분사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사 뒤에 문장을 보고 이게 능동구조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수동 구조가 나왔는지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미를 볼 수도 있고 뒤에 문장 구조를 볼 수도 있고요. 혹여나 뒤에 by의 행위자가 나오면은 또 수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장 구조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와 능동 관계면은 이건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럼 ing 수동이면은 ed. 그 다음에 문장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얘가 자동사면은 무조건 ing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가 완자란 문장, 이게 2번이 일로 가는 게 좋겠네요. 문장 구조로 보는 거. 자동사면 ing고요. 그리고 완자란 문장이 나오면 능동이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 그러면은 수동. 뒤에 by의 행위자가 나오면 수동으로 ed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At the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에서 어제 있었던 President가 발표했다, 대자를 발표했다. 그의 회사가 by Tesco를 살 것이라고, billion이 10억이죠. 12억에 살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컴마가 나왔어요. 컴마가 나왔으면 일단 문장이 여기서 일단락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뒤에 동사가 보기에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Confirm 확인하다. 그러면 동사를 뭔가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게 두 가지예요. ing형 현재분사하고 그 다음에 to부정사하고 근데 이제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to 원형이냐 to BPP냐 또는 그냥 ing형이냐 ed형이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건데 뒤에 보니까 보기가 confirm인데 목적어 나와요. confirm은 뭐뭇을 사실로 확인해 주다라는 건데 뒤에 목적 계획이 나와요. 그렇다면 얘는 능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능동. 분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도 이렇게 답을 고르는데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유럽으로의 확장하는 계획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뒤에 동사, 명사 나오니까 이런 명사 안 되고요. 목적어 나오니까 수동 안 되고 동사 자리 아니죠? 그러면서 C번. Confirming 확인해 주면서, 확인해 주면서 또는 그리고 확인해 주었다. 이런 해석 가능합니다. The semiconductor 반도체 회사인 세미테크는 기록했다. A profit of $1 billion, 10억 달러가 되겠네요. $1 billion, 10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을 했다, 작년에. 이거 문장이 끝났죠? 컴마예요. 여기 문장이 1달러 끝났어요. 그리고 allow라는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뒤에 보니까 it가 있고요. To find, its invest, to fund, to fund. To fund its investment to the new area. 그 여기서 it는 앞에 있는 이 회사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가 자금을 제공하도록 목적어에 투부정사 나왔네요. 이 회사가 자금을 제공하도록 어디에?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뭐로의 새로운 지역으로의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다. 그럼 목적어에 투부정사 보기가 allow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llow는 목적어 투부정사 써서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허용해주다라는 단어인데 뒤에 목적어의 투부정사 다 나오죠? 능동구조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를 쓸 수는 없고요. 여기 부사 들어올 자리 아니죠? 그러면 뒤에 연결이 안 돼요. 동사 원형 안 되고 뭐 능동수정 고르는 거 아니었네요. 예, 그냥 자리에서 바로 C번 allowing 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게 주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 뒤에 분사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접속사 뒤에 분사 고르는 문제. 자, 아까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부사절이 올 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할 수 있지만 접속사를 살려줄 수 있다 그랬죠. 강조하고 싶을 때 접속사 저기 살려주면서 분사구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접속사 뒤에 분사구 고르는 문제 잘 나옵니다. 미즈 수즈키가 리뷰도 검토했다. The paper, 서류를 검토했다. 철저하게 검토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뭐 하기 전에. 자, 그런데 이 접속, 이 before는 접속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어요. 접속사 뒤에 분사 나온다고 했죠?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동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동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분사나 동명사 형태가 똑같죠? 그렇죠? 분사도 ing, 동명사도 ing. 그리고 뒤에 능동구조 나온다면 현재분사 그리고 ing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거 접속사 전치사 구분해야 됩니까? 에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뜻도 똑같고 뒤에 나오는 문장구조도 똑같기 때문에 before를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구분할 필요가 없고 뒤에 이 agree라는 동사가 나올 때 일단 전치사든 접속사든 원형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gree라는 단어는 이것도 이거 agree 이거 동사죠 안 되고요. agree라는 단어는 agree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에 동의하다에서 항상 능동으로 쓰는 단어예요. agree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거에 동의하다 항상 능동으로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동명사도 동사고 분사도 동사죠. 예, 동사를 바꿔서 갈 때 항상 능동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ng 갑니다. ing 정답은 D번이 됩니다. 그래서 before를 전치사로 봐서 동명사로 agreeing to publish 출판하기로 동의하는 것 그 전에 이렇게 봐도 ing고요. 분사로 봐도 예, ing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before, to buy a car, decid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동사 원형 올 수 없고, 그쵸? 동사 원형 올 수 없고. 그럼 얘가 전치사라면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동사라면 분사가 올 수 있고, 얘는 일단 C번은 안 되고요. 그럼 전치사를 명사로 보면, 어? 그러면 저기 B번? 전치사, 이거를 접속사로 보면은, 분사가 와야 되니까 D번? 할 수 있는데, 얘가 명사로 올 때는 decision 하면은요 보통 셀 수 있는 단어가 돼요. decision 결정 셀 수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결정에서 주로 on을 쓰게 됩니다. 뭐뭐에 대한 결정 투부정사보다는 그래서 얘는 그리고 또 차를 사기로 결정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가 더 잘 어울리니까 여기에 D번 차를 산다고 결정하기 전에 차를 사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이런 동사적인 의미로 D번 해야지 B번보다는 D번이 좋습니다. decision은 뭐뭐에 대한 결정에서 on 연결 잘 되고요. 그리고 decision은 명사일 때 셀 수 있으니까 그냥 decision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차를 사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는 참고했다. plenty of 많은 데이터를 참고했다. 소용 보여주는 각각 차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는 많은 데이터를 참고했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걸로 투부정사 고르는 건데요. 형용사를 동사가 꾸며준다면 투부정사밖에 없어요. 자, 형용사, 비동사의 형용사인데 동사를 뒤에 쓰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투부정사로 쓰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의 명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 동사는 동사끼리 나오지 동사하고 전치사가 같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그냥 투부정사 골라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f you have at least 최소한 3명의 가까운 동료들이 직장에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것이다. 뭐 할 준비? Be ready 다음에 뭐뭐 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ready를 보충 설명해주는 동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되고요. 투부정사니까 투 다음에 동사 원형에서 reduce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by 어떻게 함으로써? relaxing 함으로써. 그들과 relaxing 함으로써 during the workday, 주중에 그들과 relaxing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수거구처럼도 외워주고 있어요. be ready, 투부정사, 그쵸? be likely. 이것도 투부정사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be likely. 투부정사. be 아까 한번 풀었던 거 우리 전에 풀었나요? pleased 투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자 이런 것들 뒤에 투부정사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제가 이제까지 부사 자리에 쓰일 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요. 얘가 부사로서 only to 보통 앞에 only를 가져오는데 only to 해서 결국 뭐뭐 할 뿐이다 라는 의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보통 잘 쓰이는 동사가 only to find, only to discover, only to realize 전부 같은 비슷한 의미죠. 결국 알게 될 뿐이었다. 결국 알게 될 뿐이었다. 뭐 다른 동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결국 뭐뭐 할 뿐이었다 해서 I went all the way down to Seoul. I went all the way down to Seoul. 나는 서울로 갔다. 서울로 갔다. 이제 먼 길이라는 의미가 있죠. 서울로 갔다. 그리고는 뒤에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예, 부사자리예요. 부사자리로 들어가는데 동사 원형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 동사 원형 연결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서는 so에는 투부정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뭐하기 위하여예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있다고 투가 여기 so에서 투까지 있다 하더라도 세일이 끝났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건 좀 안 맞아요.
근데 여기에 only to를 쓰면은 그 only는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only to를 쓰면은 서울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결국 세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 뿐이었다. 가니까 세일이 다 끝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서울까지 갔는데 이미 세일은 다 끝나 있었다. 그 다음에 even 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다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요. in order that도 주어동사 다 나와야 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건 비번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거 해석을 모른다 하더라도 동사 원형 연결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지금 비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번이었는데 only to 부정사 결국 뭐뭐 할 뿐이다. 이런 의미의 부사절. 부사 의미의 투부정사로 쓰인 문제도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사자리, 형용사자리, 부사자리 모두 통틀어서 문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나올지 몰라요. 혹시 동사자리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종합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에서 여기 보니까 she doesn't have, 여기서부터 새로 주어동사 나오죠. she doesn't have any other plans. 다른 계획을, 어떤 것이라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아하, 이 자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되겠네요. 그쵸? 그럼 형용사로서 스케줄링, 스케줄도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계획이 스케줄 잡혀져 있는 거죠. 일정이 잡힌 계획. 계획이 일정을 잡는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로 C번. 계획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꾸며줄 때 요거를 주어로 보고 요거 동사 봐서 능동 수동 관계 보라고 했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충청 잉크는 a natural gas company인데 천연자원 회사인 천연가스 회사인데 그러면 여기를 동사라고 생각하고 B번이나 D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announced, 얘가 동사예요. 발표했다. 이 natural gas company가 발표했다. 월요일에 대절을 발표했다.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이게 토익이 여러분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앞에가 빈칸이 있고 보기가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동사인 줄 알고 골랐더니 동사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사일 수 없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요. 접속사가 있지 않는 한은. 여기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 또는 뭐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준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준동사. 보통 이제 분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급하니까 이 뒤에 있는 동사를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뒤에 있는 걸 안 봐. 여기를 안 봐. 안 보고 앞에만 보고 동사네. 그리고 그냥 동사를 골라서 낚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도 그런 경우일 수 있는데요. 뒤에 announced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가 아니니까 여기에 serves 이거 동사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주 그 province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server 명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건 안 되고요. 그럼 serving이냐 served냐인데 목적어 나오죠. 뭐뭐를 serving하다인데 목적어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ing, a번이 정답이 됩니다. ing가. 그래서 뭐 청주 프로빈스 지방을 서빙하고 있는 거기를 서빙하고 있는 내추럴 가스 컴퍼니인 이 충청 잉크가 발표했다. 월요일에. 이를 잉크를 증가시킬 거라고 가스 값을 증가시킬 거라고 다음 월요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Brown Water Resources, 수자원 회사가, Brown이라는 수자원 회사가 holds a ceremony는 식을 갖는다예요. 식을 갖는다. 자, semi-annually가 부사죠? 반년마다 세레모니를 갖는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세레모니를 갖는다로 끝났어요. 끝나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residence라는 목적어 나오죠? 어떤 resident 거주자? Who show the way? 방법을 보여주는 to save water,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주자들, 사람들에서 명사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럼 언어가 명사, 동사가 다 되는 자라지만 명사로 볼 수는 없고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동사로 봐야 돼. 근데 얘가 동사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동사 S 붙은 거 안 되고요.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이거 동사 원형으로 보면 안 되고요. 목적어 나왔으니까 거주자를
기념하다, 겨주자에게 영예를 주다라는 능동으로 D번이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Our old books are on sale now. 우리의 오래된 책은 지금 할인 중이다. Are on sale now. 지금 할인 중이다.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할인 중이다. 일단 문장이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make하고 room이 연결되죠. make하고 room은 공간을 만들다예요. room이 불가사 명사로 쓰이면 공간이야. 자, 공간을 만들다. For the new release, 새로 발간된 여기 once는 책들이 되는데요. 새로 발간된 책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다를 이게 지금 부사적인 용법으로 가야 가는 건데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to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전치사는 아니죠? 전치사라면 어디로라는 건데 어디로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분사냐 투부정사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미 to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to가 전치사 to는 아니잖아요. 전치사라면 어디어디로 누구에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세일 중이다. B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All employees are instructed to. 턴오프인데요. Be instructed to 부정사가 뭐뭐 하도록 지시받다예요. 뭐뭐 하도록 지시받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Be instructed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지시받다. 턴오프 끄도록 지시를 받는다. All the electronic 전자제품을 모두 끄도록 전자제품을 모두 끄도록 지시를 받는다. When 뭐 할 때 이거 접속사죠? 접속사. 그 다음에 vacant office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보기가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빈 사무실을 나가다 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접속사 뒤야 분사 가야 되겠죠. 뒤에가 목적어가 있어요. 능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갈 때 to conserve 보존하기 위해서 전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끄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보기를 보면서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는 이 빈칸이 어떤 자리인지 이러면서 답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A reporter가 called, 전화했다. To arrange a meeting,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With the CEO of JJ Financial Service와의 CEO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Arrange가 마련하다, 준비하다. 미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근데 뒤에 동사 원형 왔죠? 동사 원형을 연결할 수 있는 건 자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닌데 조동사 can을 쓰면 안 되겠죠? will 써도 안 되겠죠? so가 동사 원형 갑자기 연결 안 시키죠?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b번이 됩니다. respective perspective 그들의 견해 뭐에 관한 전망에 대한 그 나라의 경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토론하기 위해서 그 견해를 디스커스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Arrange a meeting, 미팅을 arrange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One of directors, 이사들 중 한 명. In 이사들 중 한 명이 나오고요. Mr. Jennings는 여기가 주어고 has access. 이게 동사 목적어네요. access. 이게 명사 동사 다 되는 단어인데요. 뒤에 전치사 to랑 연결돼요. 그러면 access to, confidential data라면 기밀 데이터. 뭐에 관한? 회사 제품에 관한. 회사 제품에 관한 기밀 데이터로의 접근권을 갖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밀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be동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그냥 be 또는 has been으로서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동사가 그냥 동사구가 나와서는 절대 연결이 안 되고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to be하고 being이 있는데 to be는 뭐뭐하기 위해서 to be 되기 위해서 one of the directors가 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A번이고 be는 그 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들 중 한 명으로서 또는 이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Mr. Jennings는 뭐 이렇게 해서 뭐뭐하기 위하라는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C번 being one of directors가 됩니다. 8번 as가 있는데 in the lease가 나와요. lease는 임대차 계약 임대인데요. 임대 계약 임대 계약에 그러면 note라는 거는 동사일 때는 뭐뭐를 이렇게 note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메모하다가 있는데 이게 지금 as가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인데
얘가 전치사면은 뭐뭐로서 뒤에 자격이 나오고 접속사면은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이니까 뭐뭐 한 바대로 뭐뭐 한 바대로 뭐뭐처럼 뭐뭐처럼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의 의미나 이유의 의미로서는 이 as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분사구 안 와요.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근데 뭐뭐 한 바대로 뭐뭐처럼일 때 as 다음에 여기 과거분사 잘 쓰입니다. 이런 의미로는 완전한 문장 와요. 그럼 여기가 지금 노트라는 게 있으니까 자격은 아니죠? 그럼 as가 지금 주어동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뭐뭐 한 바대로 뭐뭐처럼이에요. 뭐뭐처럼이고 그럼 as 다음에 과거분사 골라주시면 됩니다. As noted in the list. 그래서 그 임대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언급되어 있는 대로 새로운 세입자는 must deposit. deposit 동사로 쓰이면 계약금을 내다. 양 얼마의 양이냐면 한 달치 임대료의 돈을 여기 양도 되고 돈도 되죠. 한 달치 임대료의 금액을 예, 보증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첫 달에. 그래서 정답은 as 과거분사. as 과거분사에서 A번이 됩니다. Today, we'll discuss ways. 우리는 방법을 토론할 것이다. 우리의 멤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동사 share를 어떻게 써야 될까죠? 뒤에 목적어로 knowledge가 나와요. 여기까지네요. knowledge. 목적, 그 지식을 공유하다. 그러면 지식을 공유하다. 그리고 end가 나왔는데 serve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힌트는 어떤 걸 먼저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end가 지식을 공유하고 고객들을 더 잘 서빙하다. 그럼 end가 같은 패턴을 보통 연결시켜주죠. 그럼 뒤에가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건 앞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또 동사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사인 얘네들은 빼고 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답은 나왔네요. 그냥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 여기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답은 쉽게 A번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to share, sharing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러면 and가 뒤에 동사 원형 나왔기 때문에 같은 패턴 연결하니까 to share, 그 다음 이 to share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또는 for의 명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그래서 앞에 여기가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에서 way를 꾸며주기 때문에 way가 투부정사 수식 받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 예,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sharing이라는 보기가 나와서 ing냐 투부정사를 고른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패턴에서는 자리 확인해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확인해서 그냥 쉽게 A번이 답이 나왔네요. 10번 The technician 기술자는 were able. be able 뭔가요? 형용사 뒤에 동사를 쓴다면 일단 여기가 동사 자리 아니니까 이런 거는 안 되고요. A하고 D는 안 되고 동사를 쓴다면 투부정사 쓴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be able 투부정사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failing machine하면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었다. by 어떻게 함으로써? substituting 하면은 대체함으로써 부품을 대체함으로써 뭐뭐로 뭐뭐 뭐를 가지고 뭐뭐로부터 버려진 것. 그러니까 안 쓰려고 버려둔 거 고장난 거 그런 abandoned one으로부터의 부품을 교체함으로 그걸 가지고 부품을 교체해서 고칠 수 있었다. 11번 During inclement weather 하면은 요거는 악천후죠. 악천후 동안에 traveler들은 전화해야 합니다. airline 항공사에게 전화해야 한다. 그럼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이게 힌트예요. 동사 원형이 나오면 원형을 만들어주는 건 여기에 to밖에 없죠. to 부정사. when 다음에 동사 원형 못 나오고요. so도 그렇고 for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답은 뒤에 check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 to check가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죠. 확인하기 위해서. if flights 비행기가 take off 이륙하는지 예정대로 as 다음에 또 pp 구문 나왔네요. 예정대로 이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해야 한다. 12번 어멍 뭐뭐 가운데 apartments, attraction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꾸며주는 자리예요. 그 attraction 하면은 뭐 인기 또는 인기를 끝말한 것, 매력 뭐 이런 게 attractions예요. 뭐 또는 관광 명소 이런 것들이 attractions가 되는데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이 attractions를 꾸며주는 걸로 그렇다면 A하고 D 중에 와야 되겠죠. 형용사 역할하는 거니까. A하고 D인데 얘가 특징의라는 그런 형용사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D번이긴 한데 그걸 모르더라도 attraction이 feature 하면은 뭐뭐을 특징으로 하다예요. 뭐뭐을 특징으로 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attraction을 특징으로 하는 거지 아파트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feature하고 attraction의 관계를 봤을 때 attraction이 feature의 목적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꾸며줄 때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관계라 했죠.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주어 동사 관계인데 이게 지금 원래는 목적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꾸며줄 때 얘를 주어 얘를 동사적인 그런 관계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내용상으로는 attraction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attraction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어로 있어야 될 게 지금 주어 역할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의 수식을 받는다 해서 D번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파트의 featured attraction들 중에서 전치사구인데 어떻게 갑자기 라는 동사가 나오죠? 도치구문이에요. 주어, 비동사, 어몽구. 주어가 뭐뭐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건데 요거를 강조해서 앞으로 빼면서 동사 앞으로 따라 나오고 주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몽구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게 주어. A nearby 근처의 호수. 그리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조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번.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은 be required 다음에 뭘 써야 되느냐.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되는 단어예요.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수동이 되면 be required 투부정사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be required 투부정사로 외워주셔도 좋아요. D번인데 adhere는 to랑 같이 써요. 뭐뭐를 준수하다. adhere to the safety regulation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준수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be required 투부정사는 뭐뭐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게시된 on the bulletin board 게시판에 게시된. 14번. We offer 제공합니다. Free inspection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o your computer에 2년 동안.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1년 동안 제공한다. 끝났어요. 당신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제품이라는 목적어 두 개 다시 나왔죠. 그러면 insur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보기에 얘가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되고요. A냐 C냐인데 뒤에 목적어 두 개 다 나왔죠? 능동 구조니까 예, 현재 분사 능동의 의미가 있는 C번 insuring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준 건 정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전부 한번 체크해보시라고 힘들지만 문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좋으시죠?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직원들은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자동사예요. 자동사긴 한데 뒤에 시간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한다 해서 hours는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일한다라고 부사가 보통 오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한다라는 이거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hours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어떠한 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형용사로서 이거 동사 원형이죠? 안 돼요. 그렇죠? 명사 말이 안 되죠? 그러면 ed냐 ing냐인데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줄어든 시간. 또 해석을 해도 뭐뭐 된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동사가 모두 네, 수업이 끝났네요. 준동사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외울 거 외우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수업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강의에선 다른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